조조 7명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시 새로운 맵이 왔고요. 비교적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마을이 와서 솔직히 저번 시간은 너무 금방 와버려서 새로운 맵으로 약간 괴리감이 있었는데 또 이것도 다 뒤져봐야죠. 뒤져보기 싫어서 끄는 감도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뒤지러 가겠습니다. 저번 마지막 이벤트에서는 이제 조조의 스토리랑 별개로 제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어요. 제 캐릭터가 이 세계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쟤네들만 있어도 알아서 잘 해결이 되는데 괜히 꼽사를 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냥 돌이네? 대화를 다 해봅시다. 별거 없죠? 넌 뭐야? 이게 지금 떨어진다고? 아니 뭘 끼고 있는데 떨어져? 뭘 끼고 계시는데요? 데미지를 올려줄 만한 게 안 보이는데? 됐어, 가자. 아, 뭐야. 좋아요. 근접이네요.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죠. 바로 다 그냥 전기 한번 가야지. 밀리언. 오, 얘 무속성 최대. 잠깐, 135라고? 뭐야? 폴라리프 좀 약한데 많이? 완벽한 약. 마땅히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너냐? 수상한 약? 필요 없고요. 아 저기 기묘하게 나오네. 수술용 레이저 쏴주고 밀리언 스피드 때리겠습니다. 근접이라서 데미지가 개떡같이 들어가네요. 저기 센가봐. 딜이 안 들어가. 밀리언 스피드 최고 데미지 아니야? 좋아. 때려봐 평타. 19, 11. 저게 엄청 세졌나 본데 이게 안 박히는 게 그냥 조조가 약해서 안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센가 보다. 원래 얘네 엄청 들어갔는데 많이 지났으니까 스토리상으로는 야 게릴라를 좀 해서 압도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리 와봐. 아 스킬로 전원 완전 치료 한번 때려주고요. SP 주사를 매겨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비켜줄래? 그래. 체력 회복시켜주는 약 같은 게 잠깐만. 크레이지. 아 이거 아니네. 왠지 이름이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느낌이 저런 식으로 적혀있던 이름이 영구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싸지? 환청이 들린다? 아 내가 어디 있는데 절로 가라는 거야? 뭐야? 엠버 도움이 될 때가 됐습니다. 디온님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자 레이저 한번 꽂아주고요. 회복템 먹고 올걸 그랬네.
돌리지도 않는데. 아이. 나사기가 딜러야겠는데. 어둠 속에 가두었다. 한 명밖에 없네요, 들어가는 거는. 중간거리 레이더츠 100데미지, 60데미지 안 통하죠?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안 통하고요? 아, 아깝다. 비싼 건데. 밥 먹게 될 줄 알고 나는 저거 바로 사올 줄 몰랐어, 솔직히. 아, 피하면 어떡하냐. 아, 조금 버틴다. 아, 수준, 씨. 뭐야. 안전피를 풀었다? 프렌틱, 세뇌되었구나. 두고 보자. 아, 그랬냐? 다 재기불능 됐는데, 저 어떡하죠? 잠깐만요. 저 재기불능 됐잖아요. 저렇게 재기불능 시켜버리면 어떡해. 게임오버가 되던가 차라리 저거, 씨. 재기불능 해봉 뭐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줄 몰랐지. 재기불능 회복시키는 거 있어? 동료를 바꾸자. 어, 야, 큰일 났다. 야, 아, 야, 이게 뭐야? 아. 됐어. 내가 만점만 기회 두면은 충분히 다 잡아. 레이더츠. 밀리언 스피드. 그렇지. 레이더츠. 오케이. 잡을만하죠, 나름. 천에 400. 오, 야, SY. 회복하고 오자. 아, 이거 돗자리를 어떻게 깔아놨길래 지나갈 수도 없어, 사람이. 오, 야, 음식점이야? 괜찮은데, 한 번 더. 어딨어? 아, 저거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 상대나 해주자고요. 맵은 보다시피 굉장히 작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돌면서 가자. 그런 설명은 됐으니까 아이템을 내다. 맛있겠다. 아까 쉬고 오는 동안 빵 먹었거든요. 먹고 싶네요, 고기. 참치랑 해서 먹었는데. 닭가슴살 꺼내는구나. 먹어 치워야겠어. 33과 25야. 회복에 500원 정도 썼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많이 쓰긴 했네요. 한 먹어보고 싶어서 먹은 거고, 100원짜리. 레이더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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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아, 뭡니까 이게. 아, 뭐 590이요? 근데 체력이 맞춰서 죽이나 본데.
저 이러면 곤란하지. 잠깐만, 경험치가 안 들어왔어. 나 자폭해서. 아씨, 말이 됩니까 이거? 돌아가서 동료를 바꾼 다음에 걔한테 심장 마사지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 못 쓰잖아. 아, 어쩌라고? 회복템도 없어. 일단은 앞뒤로 바꾸고. 하씨, 살아왔네. 아우,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좋아. SP만 회복하는 게 그 100원짜리였죠? 먹으러 갑시다. 야, 한 번에 다쳤어, 100원으로. 어, 좋은데 저거? 만화제만 먹으면 되네. 어, 되게 좋다 저거. 이게 노가다하기 좋은데? 노가다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 출발 안 하고요. 그것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없어요. 저기 있군요. 혼자 찐따처럼 여기 앉아있군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조셉이랑 안 갑니다. 폴라레프까지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아, 조셉은 놀리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잖아. 뭔 도움이 되겠어? 레이더치요. 어우, 야, 전기 폭풍. 그냥 판타지 몬스터인데? 스탠드랑 관계 있는 거야? 좋아요. 천 경험치는 좋다. 아, 그리고 저기 회복하는 것도 올려주고. 빨리빨리 잡읍시다. 아, 근접. 샌더택. 꼬챙이의 형벌. 들어가지도 않아 별로. 강력한 근거리 한번 때려봐. 아, 센 거였구나. 132? 광역기가 진짜 센 거네. 그러면은 단일기만큼 들어가는 건 소비량 같게 해서. 야, 참. 100원으로 먹고 완화제. 좋아 좋아, 돈도 쌓이고 있어. 이벤트 없어? 아까 그 자폭하는 애는 경험치도 안 주고 뭡니까? 그럴 거면 넣어놓지 말지. 맘에 안 듭니다. 아이템 뭐 좋은 거 줬나요? 바주카 같은 거 줬나? 바주카 안 파냐? 아무도 안 파냐? 바주카 없나? 바주카 아무것도 없어 이 맵은. 그냥 갈까? 아, 폴라레프 1원만 더 시키죠. 1원만 더 시키고 나도 1원만 더 하자. 천천히가 프리즈였죠? 스파크였나? 스파크? 근접이네? 자포자기 밀리언 스피드. 야, 되게 세다. 200 가까이. 어, 야, 왜 이렇게 세냐? 152면 죽었는데 전에 애들은. 와, 씨. 에스피 주사 맞춰서 얘 좀 회복시켜주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중거리 레이저랑 레이더치. 그렇지 그렇지. 레이저랑 밀리언 스피드. 좋아요. 레이저 형벌. 무난하게 다 잡을만한데? 이러면 한 번 더 싸울 수 있겠는데. 들어와.
강해. 이제 함부로 막 싸워서 어떻게 막 비벼지고 그런 게 아니네. 슬슬 밀리기 시작하네.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어. 레벨도 열심히 하고. 다들 둘 다 바꿨네요. 자, 보자기. 밀리언 스피드. 그렇지. 썬더빔. 썬더빔이 뭐냐, 썬더빔이. 1000에 400에, 그렇지. 27. 아, 이거 아니지. 카쿄인 없는 게 좀 그렇다. 카쿄인도 이제 원거리다 보니까 쓸만한데. 그렇지. 오말리 먹고요. 복통 완화하고요. 어, 안 걸렸네, 복통. 아, 이게 풀로 차지는 않는구나? 말차기 하나 150 차네, 150. 아, 푸덜레프 한 번, 아, 푸덜레프 한 번만 더? 아, 약간 이제 400이니까 필요 없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데? 근접인 거죠, 지금? 자포자기. 밀리언 스피드. 야, 쎄다, 뭔가 이제 쎄다. 레벨 높아서 그런지. 아, 뭐 한 거야? 그렇지, 1000원. 천 경험치. 금방금방 올라, 금방 올라.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네 경험치 너무 적은데? 그렇지. 최소한은 올려놔야. 아, 지금 조타로랑 압둘이 30 넘거든요. 최소한의 수준을 맞춰놔야지. 약간 내 마음이 편한 관계로. 이게 약하냐 이번에. 뭐야, 150인데 갑자기? 경험치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레이더츠.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76이야. 갑자기 막 퍼주는데? 한 번만 더 싸워보자. 없네. 오말리. 크게 회복이 1100, 크게 회복이 150?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와봐. 노가다 모드로 간 건가? 확? 에이. 돌아왔다, 얘는 또. 야, 이거.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 상태 이상을 풀어줄지 힐을 해줄지인데. 치료 먼저 하자. 좋아. 자포자기 하고. 아, 밀리언 스피드. 그렇지. 많이 잡으면은 좀 약해지나 본데. 잡았던 녀석들만. 신기하네. 천에 400. 아니, 그만 잡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게. 180불 안 죽네, 역시. 그렇지. 아, 레이더츠는 그냥 근접에 붙어도. 어, 뭐 이상해. 77로 죽었어, 쟤는. 랜덤인가 체력이? 아, 체력이 랜덤인 게임이 어딨냐 세상에. 이게 기묘하다 진짜 게임이. 갈수록 한 번 더 먹고 가자 이제. 오말리 나도 먹고 싶다. 찾아보자, 오말리가 뭘까. 오말리 이미지. 아, 이런 거야?
보여주기에는 제가 화면비가 좀 안 맞네요. 아, 약간 에그 타르트 같은 것 같은데요, 이미지는. 맛있겠네. 나도 먹고 싶은데. 빨리 갑시다. 레벨업도 했겠다. 1업 했나, 1업? 하여튼 뭐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일행은 배를 타고 룩소스로 향하였다. 일이 지났고요. 해가 지는 방향은 죽은 자의 도시. 일찍이 파로우들은 도굴꾼들이 도굴을 막기 위해 나이간 중류의 깊고 험한 계곡을 묻히길 깊고 험한 계곡에 묻히길 원했다. 이것이 왕가의 계곡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릉은 모두 도굴당했고, 단 하나 도굴을 피해 근처까지 남아있던 것이 그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야. 이 바위산 속에 있는 마을은 도굴꾼들의 자손의 마을이지. 숨이 차지? 금보화를 노리고 몰래 도굴을 파는 녀석도 있다더군. 이런 거 보면 진짜 파로우들이 가장 이게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이었던 것 같다. 거의 뭐 신 아닙니까, 신? 화장실을 갔다. 오우 마이 갓. 얕은 구멍을 파놓았을 뿐. 돼지도 없나 본데? 풍세식 화장실. 모래는 무균질이라지만 모래로 해결하는 건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바위에 콘센트가 있다. 아. 그거 아니야? 자석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석? 뭐였지? 여자. 이런 거 보면 신기해. 하도 옛날에 본 건데 다 기억나. 머라이어. 반드시 금방인데, 병뚜껑 손에 붙었다. 회식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 또 쉬냐, 설마? 카일로 들어갔을 때를 위해 그러는 게 좋겠고, 방심 금물이 호텔 찾자고. 목수가 못을 물고 망치를 탁자에 못을 박고 있었다. 뺨을 깨뜨리고 입에 물고 망치를 냈나 보네. 앞뒤 잡아냈다. 다 쟤네 때문인데 말이야. 계속 가버리다니. 그리고 일행은 룩소르 호텔에서 묵었다. 날이 밝았다. 아, 이게 시간 막가도 돼?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픈에 내려오도록 해. 180도 돌아가 있다. 1박 200달러는 방인데. 야, 왜 저렇게 의심을 안 해? 아니 호텔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할 정도란 말이야? 단추가 끌어당겨 치마가 들쳐졌다.
조셉 옆에 할머니가 치마에 금속부위 당겨져 치마가 넘겨졌다. 가자. 노래 정도는 다른 거 나와주면 안 되나? 쟤 능력 진짜 좋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엔간해서 안 죽지 않을까? 저 능력으로? 아, 자력이 좀 세지는 거지. 맞다. 걸어놓고 숨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걸어놓고 도망가면 알아서 죽이겠네. 아, 가까이 있어야 되나? 아, 그럼 별로 안 좋네, 능력. 저장합시다. 에스컬레이터에 붙어버렸다. 여자의 스커트에 달린 사슬에 팔목이 얽혔다.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초미니 입은 레이디. 사슬에 끌려 손발 찢어져. 바스테드 여신. 버튼이 없다. 주변에 사람 없어 다행이네. 아, 있네요. 그치. 자석이 돼버렸다. 저 여자가 달아나버려.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구경만 하면 돼서 편하네. 다리를 찾아봐라. 다리를 보면 금방 알수 있을 거다. 뭔 짓이냐? 자력의 재화검세가 이끌려 화장실 문이 차례대로 열렸다. 아, 오늘 읽는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 편하게 클릭이나 하면서 보낼래. 조금 이제 체력이 없다. 그렇지. 저런 곳에 쫓아가자. 콘센트 같은 거 건드리지 마. 어디에 붙어있든 절대 만지지 마. 저기 스탠드다. 에스컬레이터 비상용지 버튼 누를 때 옆에 콘센트가 있어 감전됐다. 아, 더럽게 쓸모없네. 자석과 자석은 끌어당긴다. 아, 이런 거는 도트로 봐도 재미가 없다. 도트의 한계 아닙니까? 야,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저렇게 붙는 것까지 만들었어.
몸을 미끄러뜨릴 수가 있나? 저기까지 와버리면 더 여기서 당겨버리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약 반발로 떨어지는 거야. 아휴. 아, 제방 아래 떨어졌다. 아, 이거 되게 길것 같은데. 쟤 죽일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할것 같은데?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아직도 폴라레프가 동료야. 담배를 피고 있잖아. 돌아가게. 이번에 놓쳐선 안 돼. 마무시하는 여정인 것 같다. 분해파 플레이네. 솔로 여기서 끊어내서 탈출해야 된다. 탈선에 사람까지 죽어버린다. 에르고브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 만들어 힘들었겠어. 외국인 이거 일본인이 만든 걸로 알거든요. 조조로가. 다음에 조타로와 폴라레프 아사기도 죽일 것이다. 바닥에 나무를 태우고 땅을 파다니. 땅까지 팔수 있어? 레드로? 손으로 팠나? 머리 쓰는 게제 캐릭터다. 어떻게 저렇게 번쩍 뛰어 올라와? 가슴이 갑자기 거대해졌다? 주머니에 든 거야. 포켓 속의 무기. 볼트와 너트가 들어있었다. 야,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무거워서. 중거리를 유지하는 스탠드다. 아니지. 허미피플이 장거리 스탠드니까 엄청 멀리까지 유지되는 거구나. 한번 떨어지면은 자력이 낮아지는 건가 도로? 아,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얘가 호텔에서 일어난 다음에 의자가 따라 붙기 시작했으니까 호텔에 있을 때는 머라이어가 멀리 있었다는 거 아니야? 호텔 잘때 그냥 같이 있었으면은 문 앞에 서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럼 만화가 진행이 안 되겠지. 죽지도 않았겠구나. 혼자서 좌석 걸려도. 찌부러져 죽는 건 생각이 안 되니까. 아, 내가 가서 잡는 거야? 하. 저기까지 간다고? 아유, 세이브 중간 좀 멀지 않았나요? 철로부터 세이브 아니었나? 그래. 탐색. 사용하면 10칸 사막을 바라볼 수 있고, 머라이의 좌표 위치도 볼수 있다. 얘는 이제 반대로 가서 올라가는 거고. 잠깐만, 자. 어떻게 태우는 건데? 어떻게 태우는 건데? 아, 이렇게 태우는구나. 아, 느려진다, 근데. 태워도 느려져. 붙어오는 것 봐라. 어디로 갔냐, 얘?
수혈 가다. 아. 야야야, 그렇게 가면 어떡해? 왜? 탔잖아. 아, 둘이서 무조건 협공해야 돼?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협공이 아니면 다도 의미가 없나 본데. 아, 여기서부터구나. 대충 이해했어. 어. 조그만 거는 태울 수 있는데 트럭 같은 거 다 버리면 답이 없나 보다. 태워도. 얘는 이제 탐색 기능을 쓰면은 이제 심보까지 보인다. 어, 되게 어렵네. 큰일 났네 이거. 어, 가자 빨리. 아이템으로 회복도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저장 되고요. 저장 안 되나 본데. 아니군요. 이거 세이브 한번 하자. 아, 큰일났다 저거. 잠깐만 저렇게 붙어버리면 내가 어떡하냐. 아이씨. 아, 야, 이거 어떻게 저거 칼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를. 아, 야, 잠깐만. 아, 이거 아니지. 출혈 가다 상태 어떻게 해, 이렇게. 거의 모든 상태 이상을 회복하는 게 있을 텐데. 아, 레퀴엠 써야 되나? 어, 됐다. 그리고 써. 아, 체력이 너무 없다 얘. 요새 24야. 아. 야야, 그렇게 잠깐만. 아직 안 늘려. 아,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저거를. 넌 정상이지. 아, 야, 태워봐. 그래, 태워봐. 태워. 끝까지 가, 끝까지. 왔다. 여기서. 레퀴엠 메이고. 아, 이건 저 아까워, 저거는. 체력 회복이 있을 거야, 많을 거야. 아, 안 돼. 저런 거 안 돼. 타이레놈. 야야, 너 칼 니가 던지는 거였냐? 야야야, 너는 안 되잖아. 너는 그거 걸리면 안 되잖아. 어, 되게 불편하네 이거. 빨리 가. 계속 먹어. 아씨, 저걸 피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거를? 나도 이 속도냐? 레퀴엠. 어, 더럽게 느려. 일로 갈수록 느려지는 게 맞나봐. 맞는 거랑 별개로. 방금 솔직히 압도 많이 이렇게 느리진 않았거든요. 태워버려. 됐냐? 아, 뒤를 보라고. 샌드위치다. 고압 전류. 야, 저 좋다. 저 정도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좋다로도 잡겠는데. 좋은데. 트럭 밑에 깔렸다. 강철 녹이는 불꽃이 있으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셉 조스타.
매력에 못 미친다. 아, 풀 수 없는 건가? 손을 슬쩍 놓았다? 아, 쟤는 안 죽었냐? 저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스탠드로 막고 있던 건가? 아침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쟤 아침부터 뭔 짓이냐, 저게. 나도 방송 10시에 켰는데. 뭐 하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대해 진짜 기습 좀 하지 마. 대해수로 가자. 가자 이기. 아이 이 새끼 진짜 노렸나봐. 알레시 조스타 압두는 머라이어와 싸우고 있다. 조타로와 폴라레프 이거 제 영상 연간 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녀석 어린애로 만든 능력이죠? 그림자에 닿으면. 우리는 한잔 마실까? 이번엔 쟤 혼자냐? 아 주인공이 그게 의미가 없어. 잠복 자면서 레벨업 하는 게 다야. 헐렁하다. 어른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유리창에 비친 것은 어린애잖아. 저걸로 기습하면 디오도 이기지 않을까? 아, 디오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나? 조조. 어디로 간 거야? 약한 녀석을 괴롭히는 걸 정말 좋아해. 아, 약간 근데 밋밋하긴 하다, 게임이. 총알 너무 튕겨냈다. 첼리엇으로. 아, 쟤는 이제 태상이 이제 스탠드사기 때문에. 게다가 힘까지 약해졌어. 총알도 튕겨냈는데 힘이 약해지는 게 뭐야. 그냥 바로 찔러버리면 되지. 세트신이다. 총알을 튕겨낼 수는 있는데? 그림자 스탠드 세트신을 꺼내 도끼 그림자에 비쳐 스탠드화하였다. 도끼를 내셨지만 검으로 간신히 막았다. 야 저런 능력에다가 이제 도끼까지 둘러? 좋은데 능력? 저렇게 기습할 거면은 그 바스테드보다 좋은 거 아닌가? 바스테스였나? 꽂혔다 칼이. 에스컬레이터 때처럼 그냥 가까이서 걸어버렸으면은 죽는 거 아니야. 살기 위해 그런지 무섭다.
마레나 치료해야 돼. 꼬마도 못 이겨. 폴라레프 레벨업 했는데 잘 싸워야지. 좋다는 일행은? 아, 더럽게 쓸모없애네. 함께 찾는다. 기둥머리는 눈에 띄니까 저장하자. 갈리나 따로 가면은? 솔직히 쟤 1대1로 붙어도 이기지 않을까? 레이저 쓰면은? 옷을 벗어. 약을 발라줄게. 의문의 오네쇼타물 됐죠? 야, 뭐야 갑자기? 야, 그림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잘 만들었다. 세상에, 저런 머리를 한, 기둥머리를 한 꼬맹이라니. 어떻게 들어왔냐? 도끼에 맞고 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럼 플로레프도? 우리 쓰리라고 했지. 눈이 그렇게 쓰리면. 야, 똑똑한데? 폴로의 머리카락으로 배속을 막았다. 똑똑한데? 똑똑함에 똑똑함을 더했는데? 좋아. 손도 발도 못 쓴 상황이라는 거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지. 갈색의 길쭉한 물체가 떠 있었다. 아, 씨. 어떻게 한 거야? 공격이나 하지, 기습으로. 죽이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옷이었군요. 무릉덩이인 줄 알았어요. 우기 우기 우기. 인간의 태아가 됐다. 아, 야, 그렇게 그러면은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네. 아, 그 10수초면 스치는 거 아니구나. 또 어려진다. 4살 정도까지 갈까? 4살이면 뛰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저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3살 먹은 애 같은 몸이구만. 진흙 떨어질 거다. 틈이 너무 좁아. 아무리 애로 탈출할 수가 없다. 야, 무슨 집에 새창살이 있어. 저 여자 저거 제 애 여기다 가둬놓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나 이거 뭔지 압니다. 이거죠? 아니야? 죽으면 설마 처음부터 봐야 되나요? 야, 처음부터 봐야 돼? 아, 야, 웃기지 마! 아, 씨. 세이브 한판 했었어야 됐어, 1분 봤을 때. 아, 이거 영상 엄청 길잖아, 야. 노가리나 까면서 기다리죠. 이집트 구영신이라고 했나? 구? 아홉 명이죠. 그림 그리는 형제는 이제 안 나왔고, 그러니까 둘이 안 나온 거죠. 일기 쓰는 형제였나? 둘 안 나왔죠. 걔네는 아웃이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둘 빼고, 이제 누구였지? 처음에 물, 그리고 여신, 칼, 다섯 명에다가, 쟤까지 하면 여섯 명? 거의 다 끝나가네, 이제. 더 있나? 빨리. 우리 유튜브 분들 알아서 넘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푸우푸우푸 갸베베베베베. 아, 혈압약 안 먹었다. 혈압약 좀 먹어야지. 어우, 야, 내 혈압약. 아이씨. 아우, 왜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지? 손가락에 힘이 없냐? 자, 약 하나 꺼내서. 아우. 너무 길어. 만드는 것도 힘들었겠어. 번역한 사람도 신기하다. 어떻게 다 했냐 이걸. 지금까지 가장 긴 것 같은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사람이 약간 이게 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초반이랑 후반이 가장 사람이 이게 집중하게 되고 많이 만들게 되고 중반이 약간 이제 헐렁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이? 탱크 타고 온 거라던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그 타로카드도 다 잡았고 구형신이잖아요. 구형신이 마무리로 알거든요. 좋아. 여기서부터 했죠? 아, 세이브 빨리 하자. 아, 나 그래도 살려줄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아 너무 헤리다 인간적으로 느려졌어.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다행이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야 시계야? 시계를 써 시계건들 처음에는? 나는 첫바에 그냥 가버린 거네? 어딨냐? 코를 깨었다. 두 살의 실버 체디어시어도 얼굴 정도 그냥 가능하다. 못 쫓아가잖아 어려서. 피까지 만들어놨어. 야. 어른 모습의 폴라렙을 찾는 중, 나에 대해선 몰라. 형이라니. 빈틈이다. 야, 나도? 세트신의 술법에 걸렸다. 어디 다시 말해 어렸을 때는 스틴을 쓸수 없었다는 거지. 나도 그렇죠. 나 어르신은 거 나까지 다 했어. 7살 정도가 됐다. 작은 주먹이 알레시의 안면을 파고들었다. 빨리 해치워야지. 여 죽겠다. 야 나는 기술 안 써? 나는 뭐 쓸 수가 없지 어려져서. 질풍과 파괴의 신 세트신 38세 독신 경험치는요. 어른 남자 싸우고 있었어. 너무나 용감하고 남자다운. 아슬아슬했어. 남자 나오는 거못 봤나요? 그쪽이랑 같은. 그러니까 외국인 어린애구나. 폴로레프의 저 비주얼은 여러모로 충격적이야. 자, 빨리 소 진행하자고. 나 또, 선배 이거 끝나고 이동한 다음에 노가다 뛰어야 되는 거야? 한 것도 없는데? 전투라도 시키던가. 그래, 마을 보는 거 사실상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좀 작게 만들면은 약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섬세하게 만든 걸 보면서. 옷. 서로 하나씩 해치웠네?
저건 4대1이었지. 야, 또 졌다고? 그렇지, 잠만 잤는데 당연히 악화됐지. 25일이나 남았어? 많이 남았네. 가자고요. 야, 빨리 간다. 운명의 노예의 아지트. 내 쪽 관련된 거지, 이제. 카이로에 도착해버렸구만. 쟤네까지 방해하면 너무 헬인데? 뭐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자금이나 좀비들 제공받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가르쳐도 되지 않나? 보스 및 임원 등 스탠드서들을 알아 부호의 저택에 파티 명목으로 불러모은 다음 전멸시켰다던가. 디오라는 녀석에게 우리들을 팔아넘길 건가? 팔 생각 따윈 없다. 부하도 아니고. 디오는 내 존재도 몰라. 뭔 소리? 조스타 일행에게 디오를 죽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잠깐만, 조스타 일행이 디오를 죽여주기를 바래서라는 거야? 아니면은 조스타 일행이 디오에게 죽여주기를 바래, 디오가 조스타 일행을 디오가 죽여주기 바래서라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조스타 일행에게 디오를 죽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디오를 죽여서 조스타 일행에게 준다는 거야? 아,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 조스타 일행에게 디오를 죽여서 죽이기 위해서? 너희가 디오를 죽여서 조스타 일행에게 죽였다는 거죠?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스타 일행이 디오를 죽여주겠다는, 뭐 그런, 뭔 소리야. 뭐, 그거 넘어갑니다. 처치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정대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이다. 뒷얘기 있어서. 난 얘가 죽여준다는 줄 알았지. 만화책 사서 읽었구만, 얘도. 본래의 운명을, 나의 스탠드 능력. 하노이 록스의 능력은 좀비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나? 뭐야? 능력 막, 여러 개 막,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다른 능력을 흡수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막, 시간 멈춘 거 아니야? 저장하자. 스토리가 있어요. 염사의 사진에 비친 건물. 이제 진짜 도착하나봐.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기다. 손에 있는 카드를 섞은 뒤 테이블에 정리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어디야? 10파운드 내지. 전 내기를 너무 좋아해서 말입니다. 지금 바빠서 안 돼. 고양이가 하나 있다. 느긋하게 걷고 있는. 순재 천에서 두 개를 던졌다. 두 개나 먹고 있었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거 세이브 안돼 있잖아. 잠깐만. 난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면 몰래 해야 되는 거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영혼 같은 건 어떨까? 영혼으로 후후. 우에서 자로. 이거 그럼 오른쪽 고르면 내가 이기는 거야?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영혼을 빼앗는 스탠드사. 내기란 건 인간이 영혼을 꺼내기 쉽게 만들지. 나의 스탠드 능력. 뺏어가기 전에 그냥 스타 플래티넘으로 막 때려서 죽이면 안 돼? 아니 보이자마자 바로 때려버리면 되잖아. 저거 꺼낸 다음에 제가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아, 니 고양이야. 그럼 무조건이네. 다니엘 J. 다비. 진 영혼의 뺏는 오시리스의 신. 오. 폴라레프가 죽었어. 오시리스 신이 끌어낸 폴라레프의 영혼을 손바닥으로 쳐서 카지노 칩으로 바꿨다. 이것이 폴라레프 영혼이다. 아시겠습니까?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으면 간파하지 못한 인간의 패배입니다. 영혼이 죽어도 좋다면 날 죽여라. 그냥 죽여버리. 캘리포니아에서 그 시각, 스티븐 무어라는 미국인이 저와 내기를 했고, 당신이 지금 한 말과 똑같은 소리를 저에게 했습니다. 칩입니다. 무어의 부친이고 부인입니다. 영혼만 빼가면 몸이 죽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몸이 썩어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 사람도 이미 죽은 거네. 조스타 씨, 뭘할 겁니까? 간단하다. 동전을 그대로 밀어넣는다. 넘친 쪽이 지는 거야. 나의 영혼을. 동전과 술잔을 확인해봐도 괜찮을지. 당연한 권리다. 폴라레프 치우는 것 봐라. 의자도 치우지. 긍지가 있다. 진다면 대가는 반드시 지불한다. 지지 않겠지만. 글래스와 코인은 나의 특기인 내기지. 이 포맨 장기는 꽤 강해. 앞으로 8개에서 9개쯤 들어갈 거야. 한 번에 넣기만 한다며 5개를 집어넣었다. 넣을 때손 떨면 안 됨? 발로 막 테이프 차버리면 안 돼? 넘치지 않았다. 강심장이군. 5개를 동시에 넣었다니. 나 하나만 넣도록 하지. 안 들키면 속임수가 아니라고 한건내 놈이야. 그러니 나를 원망하진 못하겠지. 답이다. 노래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네요. 동전을 넣을 차례야 답이군. 이미 한계점으로 안 들어가? 하하하. 술 표면이 크게 흔들렸지만 넘치지 않고 동전이 들어갔다. 왜? 정정당당히 동전을 넣었다. 틀림없어. 확실했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는데, 아, 마음속으로 졌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데려간다?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럼 개꿀이네. 우리 시청자님들. 훈수 두다가 다른 사람한테 개쪽당했을 때 인정 안 하잖아요. 님들은 저런 거안 당하겠다. 조스타의 칩으로 이제 두 개다. 잔에 있는 거냐? 유리컵 바닥에 작은 갈색 물질이 묻어 있었다. 녹아있지만 아주 작은 초콜릿 조각이야. 참, 바닥에 붙어 있었어. 초콜릿 조각이면은 갈색 아닙니까? 그걸 눈치 못 챘어. 투명한 그건데? 아니, 술이. 아, 모르겠다. 야, 똑똑하다. 이길만 한데, 솔직히? 야, 쟤한테 전멸당하겠는데, 이러다가? 팔뚝 좀 하나 자르겠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거슬려서. 그러면은, 술 증발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면 되잖아. 어떤 도박에도 반드시 속임수를 쓸 거야. 내가 할래. 위험한 남자다. 폭력을 쓰지 않지만 어떤 스승사보다도 훨씬 위험하다. 좋아. 다행이다. 저장해서 다행이다. 역전 도박. 야. 나 이거 조조 카드 게임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난 포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룰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알려줘. 일단 세이브하고. 네가 이기면은 나의 칩을 가져가지. 물론 내가 이기면 너의 칩 하나 가져간다. 오, 야, 눈까지 따로 있네. 속임수 확인하려면 중단시킨 쪽이 한번 게임을 내줘야 된다. 아, 그래. 좀 이기지 않을까 그냥? 승부다. 해까진 구현이 안 됐나 봐. 승부한다.
잠깐!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나? 카드. 아. 근데 이거 몇 개 안 들을 것 같아, 경우의 수가? 샥샥샥까지 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뭐가 됐건. 아. 다 조사하면 뭐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랜덤으로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답 없지. 속임수를 걸기만 하면 한 번에 그냥 몰수로 이기는 거야? 몸. 몸. 이거 못 이겨 이러면 덱 한번 보자. 테이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나 안 잃었어? 그대로 승부할 생각인가? 그대로 승부하면 안 된다는 힌트를 준 거죠, 저한테. 전부 다 했잖아. 승부해? 이거 못 이기는데? 별개에 그게 있는 건가 혹시? 이번에 못 찾으면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아, 이런 거 넣어놓지 마. 잠깐, 멈춰. 선택지가 새로 나올까? 설마 몇 패턴을 해줘야지, 몇 패턴을 내줘야지 게임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다른 선택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 테이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뭐 선택지가 내 생각에 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왜?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얘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면은 애초에 카드를 뽑는 거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건 아니다를 한번 해볼까?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건 아니다로 누르니까 되네. 아 이게 질문을 한다. 포커에 대해서 아이가 내 생각에 히카드인 것 같은데 디오에 대해서 다 누르다 보면 나오겠지 뭐 몰라. 아이가 답이야. 어? 미국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다. SPW 스피드 에건 재단과 연줄이 있지. 얼마를 주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분명 가지고 있다. 해봐. 오래 걸렸어? 아, 야, 이 뭐야? 다시 같은 질문인지 보자. 그럼 저거에서 이제 야, 너무 귀찮게 만들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잠깐. 뭐야? 아 뭐야 졸라 그렇게 된다고?
계획 가능하단 말이야? 얼굴에 땀이 있는 상태죠 지금? 다빈 자신의 카드를 테이블과 몸 사이에 끼워 보이지 않게 숨겼다. 카드를 조사한다. 아, 야! 어어어어! 위스키. 레이블이 뭐야? 어, 맞췄어. 지금 뭐야? 뭔가 가지고 있지 않냐? 아, 패턴을 나름 이해했어. 다 뒤져, 다 뒤져, 몰라. 초콜릿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나 본데, 초콜릿에 대한 게? 기회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내 생각엔 페이크를 하는 것 같아. 뭐야? 잠깐. 초콜릿. 아 뭐야 이게. 아, 다 스타플랜드랑 봤을 거 아니야. 카드를 붙였다는 뭐야? 압둘 아닌가 봐. 진짜요? 아, 진짜.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테이블인가 봐. 테이블에 몸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아, 귀찮네, 이거. 아, 왜 이런 걸 만들었어? 게임 시작하고 사기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지 다른 건 다 아니네. 사기 찾아서 그냥 한 번에 이겨야 되네. 카드 조사 그 다음이 그만이었죠? 덱을 조사한 다음이었나? 아 야야야 카드 조사였구나. 샥샥샥샥샥샥샥샥샥 이게 아니라고? 몸 조사하고 아닌가? 아, 카드 덱에서 그냥 아니었나?
아, 카드에서 아니었구나. 그냥 아,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인 줄 알았어. 야, 승부했어, 실수로. 아, 이거 뭐야? 아, 나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지금? 자기도 알고 있는지. 얘가 속임수가 여러 개 있고, 그걸 하나하나 막아낼 수 있나 보다. 한 대도 안 뺏긴 상태로 이길 수가 있나 봐, 원래는. 그렇지. 또 있나? 아, 초콜릿이 녹기 전에 하는 건가 보다. 표정에서 이제 약간 그게 있거든요. 땀도 좀 나고 얼굴도 약간 표정이. 가 수상하다. 아, 카드 내용이 이상하다? 한장 똑같은 카드가 섞여 있었다. 야, 아, 나 이거 다 뒤져서 찾았잖아.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어디서 웃는 거야? 아, 증명돼야 돼. 멈춰봐. 이거는 뭐 손해가 아니니까. 승부 일단 하고, 땀이 사라졌어, 이제. 수색했지, 덱 수색해봐. 잘못 눌렀어. 야, 이거 너무 기습이야. 원래 아니오가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하던가? 아이씨. 글씨가 더럽게 많으니까 계속 이게. 덱 조사해, 다시. 잠깐. 카드가 수상하다.
앞돌로 바꾼 다음부터가 대화문이 풀리니까. 수상한 점 찾을 수 있는 거 잠깐. 카드가 수상하다. 가짜 카드야. 아, 야, 이거 너무 이거 개 망나니 게임이야. 내가 이거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씨 그냥 내가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정말 싫다. 데카드 하고요. 아, 승부하면 안 되는데. 기습이 너무 심해. 카드 덱을 조사하고. 동력이 그냥 맡겨, 아예 맡겨. 앞선에도 맡겼죠? 승부를 하고. 일단 덱으로 해서 덱이랑 카드로 상대 이거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상대 카드. 카드 카드. 카드가 수상해. 내용이 이상하다. 이제 내용으로 한번 제기고. 카드로 하면 안 되네. 초콜릿인가 봐, 진짜. 그래서 초콜릿은 얘가 건든 거니까 초콜릿이네. 초콜릿으로 해서 중간 게 아니었죠. 초콜릿이네. 안녕하세요. 힘 빠져.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몸이었지. 잠깐. 초콜릿 수상해. 초콜릿으로 카드에 표시했다. 어. 세 번째 건가 보다? 아. 개새끼 이거. 게임 이렇게 만들었어, 이씨. 몸을 수색한다.
공략을 보고 하면 실력으로 이기는 법이 있다고요? 거의 다 풀었으니 그냥 하죠. 귀찮네요. 초콜릿 카드 붙여서 했지. 아, 중간 거구나. 포장 안. 아니 초콜릿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걸 내가 모르니까. 아씨. 진짜 운 좋으면 얘가 속임 써도 이긴다고요? 한번 승부해볼까 그럼 그냥? 위스키는 할아버지 거고 초콜릿은 다 했고 별다른 문제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승부해 그냥 해봐. 아 승부하고 아씨 아 이런 거 제일 싫어 진짜. 위스키로 해야지 별 수 있나 뭐. 카드에 술을 적셨다. 아 졸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거의 모든 선택지를 다 누른 것 같은데 뭐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 건가? 일단 여기서 의심은 없었고 이것만 누르면 다 누르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카드도 다 했잖아. 이걸 리가 없는데? 병수에 카드를 숨겼다? 틈새는 누구냐? 아 졸려. 아 씨발 글은 글만 오늘 씨발 2시간 동안 읽다가 켜가지고 이제 카드 게임 한다고 이거저거 설명하고 정신없어 죽겠네. 이거 뭐야 게임 바뀌었잖아 이러니까. 시작해. 테이블을 먼저 했어야 됐나? 테이블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꼬마 상태에서 다른 거 하는 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섞었다 했지, 수정한 적 없지. 별다른 문제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야. 시합이 시작된 다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오래 걸려. 내가 알기로 카드 덱 상대 보면 다안 되잖아. 카드 수상하면은 위아래 두 쪽이고, 아니 아래 덱은 똑같고 카드 이상하다는 건 맞는데 증명이 안 되고. 아, 일단 증명부터 할까? 아, 이거잖아. 카드 내용이 이상하다. 내용이 또 이상하면 어떡할 거야? 증명도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내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는 조타로가 알거 아니야? 플래티나로. 한 팀이라서? 아이씨, 일단 송부 때려. 아, 귀찮네, 이거, 씨. 별다른 문제 없음. 별다른 문제 없음 한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할수 있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다. 뭔지 알것 같다, 알것 같다. 마지막 마무리 후도 가능하네. 그럼 그거 후 증명을 하는 거네.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잠깐을 한 다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다를 하고, 이러면은 다시 나오네. 카드에 수상한 점 없는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무조건 별다른을 눌러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거를. 게임을, 에? 근데 덱에선 수상이 없었지. 카드 그거였지. 그럼 별다른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이씨. 별다른이 일단 선택지에 들어간다는 건 맞는 거네? 야, 이러면 너무 뒤져볼 게 많잖아. 그냥 씨발 추리가 아니라 그냥 랜덤이야. 이것도 다 해보자. 아, 이거 했지. 아이씨, 병신. 덱을 해야 되는데. 아, 씨,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머리 쓰는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 아, 승부를 왜 했냐?
그래서 별다 일단 수색을 하면은 무조건 그거 되는 거니까 아웃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 제대로 섞였는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별다른 게 없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아, 저거 그럼 아웃으로 되는 것도 다 안 되네. 이것도 다 아니잖아.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석건도 안 되고 별다른 문제상 없음. 이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선 잠깐에도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잠깐이 끝난 다음 잠깐도 의미가 없는 거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잠깐인데 몸수색, 카드수색, 덱수색 다 소용없잖아. 그럼 여기 이제 다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선택지가 위스키 수색 다 안 되고 초콜릿 수색 다 안 되고 카드 수색은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것만인데 그것도 안 되고 착각이었다는 그럼 착각이었다 한번 해보자. 씨벌 아 스트레이트 플러시 로얄 스트레이트로 무조건이냐 설마? 여기서 이대로 할 셈인가 해서 솔직히 이거 좀 골 때리는 게 이대로 할 셈인가 해서 이 게임을 파토낸다는 선택지가 카드가 수상하다 해서 그건 아니다로 가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출이랑 뭔 상관이야? 이제 초콜릿 드립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초콜릿 선택지에서 2단 선택을 해서 거기서 빼는 것 같은데 일단은 A부터 바꿔. 이건 맞겠지. 솔직히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여기서 풀리는 거니까 초콜릿에서 2단 선택이 된다고? 말이 안 된대. 이게 두유 좀 마시자. 카드가 많은 건 증명이 안 돼. 그러면은 증명을 할 수 있게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카드 수 딴지 거는 게 안 된단 말이지. 사후 선택지에서 내가 사후 선택지에서 카드 수를 따지면은 아 상관이 없는데 뭔가 가지고 있지 않.. 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오고 중간 선택이 없어서 초콜릿 얘기가 나왔으니까 초콜릿 얘기 같은데 첫 번째 승부에서 별다른 하면 이제 사후 선택지로 넘어가고 이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수색 조사는 안 되잖아. 아, 의미가 없고 다 마셨네? 이제 9개 선택지가 있는 건데 여기서 저기 10개인데 네 번째가 파토고 저게 9개죠. 10개지. 이제 9개 마지막에 파토니까 위에 3개 하면은 카드 쪽에서는 중간 거 하나 빼고는 초콜릿이 트랙이 비밀이라면 초콜릿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근데 초콜릿을 다 눌러봤거든요. 근데 초콜릿으로 다 눌러봐도 다 안 됐어요. 붙였다도 안 됐지.
카드 숨겼다도 안 됐지. 표시했다도 안 됐지. 별다른 문제 없다. 한번 해볼까? 애초에 카드가 수상해서 카드를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카드가 있는 거를 구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카드를 조사를 했는데 이상해 게임이. 근데 이게 또 내부 선택지로 가면은 카드가 이상한 걸 또 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봐봐요. 카드 조사를 하면은 안 나오는데 카드 조사를 다시 해서 들어가면은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카드 조사를 할 때 내용을 안 봤다는 거야? 이게 무슨 추리야 씨, 개판이네 게임이. 아니 이게 골 때리는 게 함정을 넣어놓는 방식이 네가 이걸 생각을 안 해서 이게 안 들어간 거 이게 아니라 사실 찾았는데 잘못 찾았던 거 이러니까 내가 뭐 찾으라 그래서 난 찾았는데 지가 잘못 찾은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게임 개떡같이 만들어놨어.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캐릭터가 못 찾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덱조사 소용없죠? 붙였다 한 번만 더 해봐? 야 카드가 녹기 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이거 누른다 그러고 여태까지 안 눌렀구나. 내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 아 그렇네. 아 맞아 여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여기 그냥 초콜릿 만든 시점에서 끝난 줄 알았어 대화장이. 아 맞아. 아 맞아. 저거 누르고 나는 붙였다 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저건 아니라고 배제를 했는데. 아 맞아 압도를 눌렀었지 내가. 아 그리고 테이블 눌러야겠다 그러고 그냥 까먹은 거구나. 아 씨. 죄송. 근데 이거 위에부터 눌렀으면 솔직히 못 찾는 게 맞지. 선택지가 객관식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누르거나 그런 식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눌러서 눌러 들어가는 거면은 뒤로 빠꾸 하는 것도 없는데 선택지를. 솔직히 너무 노가다다. 아 속쓰려. 아 왜 나 붙였다 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지. 아 나 초콜릿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아, 붙였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붙였다를 누르고 조타로가 초콜릿을 붙였으면 내가 알아챘겠지 플래티나로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아 그러고 넘겼는데 아 맞아. 아 근데 솔직히 테이블 밑에 있어서도 눈치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사창에서 자꾸 테이블 밑으로 건드렸다 그랬는데 왜냐면 첫 번째 선택지에서 테이블 조사를 했는데 끝났잖아요. 아니 테이블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없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애로 바꾼 다음에 애에서 압둘로 바꿀 때 테이블 밑에 깔아놨는데 난 테이블 조사 키가 없길래 테이블 조사를 했으니까 테이블에 없는 걸로 그냥 쭉 가는 건 줄 알았지. 아 이거 너무 이거
이건 아니지. 처음부터 잠깐에서 테이블 조사한다를 계속 뒀어야지. 그럼 한 번에 끝났지. 아,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원래 있던 선택지를, 아니, 없던 게 생기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원래 있던 선택지를 숨겨놓으면 어떡해. 없애고. 난 그래서,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걸 줄, 이제 그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았지. 조사를 이미 한 다음에 끝난 거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를 너무 쳐서 그래. 너무 어거지였어. 이건 추리가 아니야. 고양이 마리오야. 아, 벨링, 테러리스트. 운명의 노예라고 한 녀석들이 방해하러 올 거야. 날 도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서를 처리해야 된다. 아, 힘들다. 스틸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라디오 안에 있던 애 친구들이 돼요. 시간가속으로 태어난 허상의 세계, 수십 년후 천국으로 가는 길에 태어난 메이드 인 헤븐, 이 세계 가속시키는 바람에 세계가 만들어졌다. 아, 이 세상은 몇 순의 고속회전을 한 결과 탄생한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혼합된 패럴러 월드. 아, 페나키스토스 코프처럼 시간과 세계가 마구 혼합되어 있어. 야, 나 근데 좀... 아, 초콜릿 붙였다고 앞둘 눌러가지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말을 하고 테이블이었네라고 말하고 그걸 까먹고 계속 딴걸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생각해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 이게 다 혼이 빠져서 그래. 글씨 이렇게 소설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정신 나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 비친 애니메이션 같은 환영의 세계가 이것이 이 세계. 아, 우리 얘기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세계. 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가 운명을 이길 수 있는 있기를 바랄 뿐이다. 너무 힘들어. 솔직히 님들도 방송으로 보면서 잊게 되지 않았습니까? 글씨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 초콜릿 선택지 눌렀었단 말이죠. 이 건물이 위치를 알고 있는. 그럼 나는 초반에 누른 거잖아. 초반에 눌렀는데 까먹은 거 아니야? 어찌됐건 죄가 깊네요. 머리야. 야, 뭐, 한 두세 명 남았나요? 계속 탐문할래, 난. 뭐야. 아, 너냐? 포러스? 아, 힘들어. 다 조타로 때문이야. 조타로가 지가 본다 그러고 못 봐서 그래. 테이블에 손 들어간 거 봤으면은 테이블 밑을 보면 되잖아. 어? 카드펠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럼 테이블 자기 밑을 내려서 보는 건데 고개 숙이기 싫다 이거 아니야. 걔 때문이지 다. 운전이나 해. 구형식 중한 명인 토트신의 보잉고가 들어있었다. 아, 보잉고. 이 호러스와 콤비를 짠다. 예언의 책과 암살의 총을 합쳐서 조스타 일당을 해치우는 거야. 아, 애초에 말이 됩니까? 초콜릿으로 붙였다라는 그 발상이? 초콜릿이 끈적거리니까 붙였다고? 아, 더럽네, 진짜. 뻥카로 겁먹여서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초콜릿으로 붙여가지고 테이블 밑에 있는 카드를 바꿨다고? 그럼 걔네는 초콜릿 그 손가락에 다 묻히고 이걸로 손가락에 초콜릿 다 묻혀놓고 만지작거리는 거를 보고도 넘겼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몰래 초콜릿을 해서 했다고? 그 스타 플래티나는 손가락에 초콜릿 묻은 거를 못 찾았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반칙이지. 플레이어는 손가락 같은 거안 보인다고 지금 막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차라리 카드 조사에서 카드 이상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엮여져가지고 점점 풀려나갔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초콜릿으로 붙여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 압둘한테 눌렀으면 안 됐어. 내가 의외 있게 아닐까 하고 압둘을 눌렀는데, 혹시 압둘이 아닐까. 등장 밑이 어둡다 하고 압둘이 아닐까 눌렀는데, 테이블이었구만. 테이블이 수상했어. 압둘 누르고 싶었어. 압둘일 것 같았어. 보인 거고 나발이 관심 없고요.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지은 지 100년도 더된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서 남쪽 방면을 뒤져보면 그 차를 낼수 있을 거야. 카이로는 남쪽에 있어서 건물이 오래됐거든. 도움이 못해서 미안하이. 그리운 낯짝들.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나이 예우든 100% 절대다. 마책을 읽었다. 이거 되게 좋다, 쟤. 스탠드 능력은 다 사기인 것 같아. 안 좋은 능력이 있나? 내 능력? 카디건즈? 형이 원수, 보인고 마구마구 화를 냈습니다. 폴라데프의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넣어봐. 엔드 간지럽히기만 하면은 만세 피를 흘리면서 기절했다. 럭키 호러스. 폴라데프의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는 거야? 아, 나 혈압 올랐나 봐. 아, 어지러워. 눈안 보여. 어처구니 상실이다. 총은 쏠수 없어요. 네. 쏠려고 해도 운명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매치가 안 됐거든요. 초콜릿이라니.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살아나면서 슬슬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만화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리 봐도 내 속에 초콜릿은 없었거든요. 미행한 놈 있어. 역으로 이따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해치려고 노리고 왔구만. 인도에서 깨다 신세를 졌지. 뭐 쉬는 거 없이 그냥 가서 계속 저장하면서 대화해요. 이거 여러분 바스테드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대화해요. 지금 끝까지 레벨링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 여태까지 계속 대화야. 초콜릿 결투는, 근데 할아버지 결투는 나왔잖아요. 이미 지나간 다음이잖아요. 지나간 다음이니까 안 나올 줄 알았죠. 한번 초콜릿을 또 재활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콜릿은 또 어디서 꺼내서 그걸 퍼먹었는지. 너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처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의심을 안 했다고? 너무 조타로를 바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이블을 조사를 했는데 카드 들어갈 구멍이 있다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카드를 따로 붙여놓은 건가? 아, 그런 거할말 없지. 다비 거 자리에 바꿔서 태양열이 비쳐서 유리잔 녹여둔 초콜릿. 아, 그 원작 트릭대로 됐어요. 앞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더안 했죠. 암내용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타로 대신에 내가 땜빵으로 들어가서 한 건데, 좋아요. 콧구멍 손가락 넣었고요. 이제 게임의 내용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초콜릿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 아, 혈압 땡겨. 왜 그래? 미행자가 있었어. 저기서 폴로네프 쐈으면 총소리 듣고 조조한테 죽었겠지. 애초에 카디건조도 있었는데 있으나 마나 하지만 회복을 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사실 전에 사실 쯔꾸루 게임에 내가 몇개안 했지만 쯔꾸루 게임에 나오는 퀴즈들이나 문제 같은 거는 씨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전에 뭐였지? 다른 쪽으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모바일 거기서도 개떡같이 나가지고 내가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뭐야? 야, 속도감 좀 봐라. 아까 깨진 기름 항아리 때문에 미끄러진 건가? 대화 좀 그만하자. 저장 안 했어. 야! 대화 끊다가 저장 끊어졌어.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렇지 않나? 인간적으로 추리를 했다는 레파토리가 처음에 봤을 때 테이블이 선택지 있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초콜릿 얘기를 했으니까 초콜릿으로 가서 테이블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사 선택지에는 초콜릿으로 붙였다랑 초콜릿으로 뭐라 그랬죠? 초콜릿 안에 숨겨놨다 그랬는데 님들 이거를 봤을 때 눈치를 챘다는 게 초콜릿 안에 숨겼다가 왜 데스노트에서 감자칩 먹다가 감자칩 그 먹으면서 감자칩 안에다 데스노트 넣어놓고 글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대한 초콜릿 봉지 안에다 손을 넣어서 카드를 바꾼 줄 알았지. 카드 채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솔직히 초콜릿으로 붙였다 그러는 건나 그렇게 넣어서 바꿨다 그러는 건 똑같지 뭐좀 어거지야. 초콜릿 선택지에서 세 개를 맞는 것 자체가 반칙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솔직히 뭐가 틀렸는지 랜덤 아닙니까? 붙였다도 티날거 아니야. 테이블 아래로 몸을 넣고 초콜릿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테이블 아래에다 초콜릿을 놓고 먹었을 수도 있잖아. 테이블 안에다가 초콜릿을 붙이는 자세는 허용을 하면서 테이블 아래에서 초콜릿을 먹는 건 허용을 안 한다고? 아니지, 그거는. 저 파이프에 총알을 퍼보면 좋다라는 죽어요. 아, 죽던가 말던가.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서? 잠깐만, 뭐야, 세이브 안 했어! 너냐? 뒤에서 기습해. 야, 너 뒤졌다. 내가 얼마나 센데, 이 새끼. 얼마나 센데, 내가. 야, 죽었어, 너는. 드디어 싸우는가. 드디어 싸우네, 이씨. 드디어 싸워. 죽어. 죽어! 어쭈. 1분 남았어. 아직 1분 남았어. 얼마나 센지 보자고. 레이저를 쏘는데 파괴력이 뭔 상관이야. 내 근력이랑 상관없어. 언제 죽을 거냐? 죽어 좀. 야, 죽어 좀. 빨리 죽어, 야. 너 탄발에 백살씨 안 달잖아. 야, 잘 불렀어. 죽어,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렇지. 3000. 아, 건방진 녀석, 이거. 쓰러지기 직전에 파이프 속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마나의 예언대로. 엠퍼러의 총알은 만화책을 뚫고 타는이 그려진 마치 만화같이 간통을 명중시켰다. 호로스의 이마를. 나중에 주에플레이 돌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주에플레이가 뭔가요? 어차피 살아있다 해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없겠지. 아, 보고하러 가자. 주에플레이가 뭐죠? 아, 호로스가 좀 전에 자신이 쏜 총알을 자신에게 맞았어. 아, 2회차가 있어요? 아, 있어도 역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로 선가셔죠. 정수리까지 총알에 의한 상처가 있다. 아, 그러하다. 운 좋은 남자다. 내 여는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호로스가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조타로는 정말로 운이 강한 녀석이었어. 하, 대항하시는 건 디오님 뿐이야. 2회차도 있나 보네요. 호로스를 보면서 어쩐지 복수 같은 거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어. 저런 상자 밑에. 아, 강아지에게 맞았다. 아, 그래요? 호로스는 역회라면 봐줘요? 웃긴 녀석이네. 아, 나름 사나이. 아, 이름 나올 때마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네. 저 걔는 진짜 도움이 안 되겠다. 자동 전투기도 하고. 입원했습니다. 끝. 저택에 도착했다. 28일밖에 안 걸렸어? 잘도 숨어있구만. 너무 여유가 넘치잖아. 아, 됐다. 아, 정말 길었네요. 카드게임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긴 했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됐죠. 솔직히 눌렀을 때 제가 압둘 내용만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압둘한테 묻혔다고 내가 눌렀던 걸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했을 텐데, 아, 중간부터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2부기도 하다 보니까. 주말에 걸쳐서 게임을 하도 많이 했더니 정신이 빠져 있었네요. 아, 역해로 호로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은
날아온 타나니 보스를 공격하기도 한다. 야, 잘 만들었네 이 게임. 2회차라는 게 이 게임 끝나고 2회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아예 시작할 때 그런 건가 보네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넣어져 있네요. 남캐도 하나 넣어주지. 남캐도 이제 약간 이제 여자 스탠드사의 도움을 받는. 내가 뭐를 부르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 아, 좋다.